꿀벌들이 부지런히 꿀을 모으는 계절.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꿀벌을 다루면서 느끼는 가장 그 큰 소감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생물은요, 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꿀벌들의 주치, 정연기 원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 걱정인데요. 꿀벌이 없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주요 작물이에요. 74% 이상을 이렇게 열매 맺게끔 수분작용, 화분 매개작용을 해주는 곤충은 벌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동물의 먹이 부족이 일어날 테고, 그것이 또 연쇄적으로 사람에게 식량 부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영향이 끝이잖아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미래도 없다는 경고. 그래서 정연기 원장은 벌이 아픈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대전의 한 동물병원. 흔히 생각하는 동물병원과는 조금 다른 곳인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꿀벌 전문병원. 그리고 정연기 원장은 국내 1호 꿀벌 수의사입니다. 수의사법에 수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동물이 이제 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물 중에 제2조 정의 동물이란 해서 이제 소, 돼지, 닭 하면서 조류, 이제 야생동물 이제 이렇게 구분돼 있고 수생동물 거기도 있고 거기에 또 꿀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꿀벌을 수의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꿀벌이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봉 살림 날려고 하면은 여보세요? 네, 김 선생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 태양광 그 설치해놓은 데에서 한 50m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벌이 그렇게 사나워요. 아. 맞습니까? 아니요, 태양광 시설하고는요. 예. 예, 태양광 시설에 벌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네. 벌이 사나웠죠? 벌이 사나운 거는 내가 벌이 지금 먹이가 부족하든지 꽃가루가 부족하든지 지금 혹시요 예. 꽃가루 체분기 설치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봄에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안 하셨고 우선 예. 가장 벌이 사나운 거는 저 먹이가 예. 어떻게 저 충족이 되는가 좀 봐주십시오. 뭔 예. 약제 처리하신 거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벌터가 사나운데 벌터 전경을 사진 하나 좀 찍어 보내주실래요? 인터뷰 중에도 수시로 울리는 전화. 하나같이 다급한 목소리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양봉을 하는 벌지기들의 전화입니다. 바쁜 일정에 이번 주 시간 나면은 예, 거리 찾아가 볼게요. 사진 하나 찍어주시고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주 오죠. 지금 이렇게 벌이 사납다고 다급하다고 하는데 이제 아 그런데 이제 안급을 따지죠. 어느냐면은 그 사진 찍어 보내면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고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고. 네. 네, 그거를 우선 내가 정연기 원장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꿀벌의 생명을 지키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꿀벌 전문 수의사가 드물다 보니 왕진 일정표가 항상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꿀벌만 전문으로 다루는 수의사가 저 혼자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요. 가장 먼 것이요, 여기서 다니는 게 민통선이요. 에서부터 제주도까지요. 제주도는 매번 갈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주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거의 전반적으로 질병이 있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다 왕진입니다.
예, 그래서 대려 병원에는 한 달에 주말 껴서 한 5번 정도 오면은 한달 가버리더라고요. 오늘도 왕진 가방을 챙겨 들고 병원을 나서는 정영기 원장. 대부분 현장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 안에 온갖 장비가 가득합니다. 안전 이동 진료 차량입니다. 휴대용 현미경을 비롯해서요. 보호복을 포함해서 볼통을 보고 또 처리해야 될게 있고요. 진드기 검사도 있고요. 염도 측정기도 있고 또 우리가 보도당해서 꿀벌에 당 측정기도 있고요. 전라북도 고창의 양봉 농장. 이곳의 꿀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착하자마자 벌통으로 곧장 향하는데요. 먼저 적외선 카메라를 휴대폰에 연결해 벌통 내부를 관찰합니다. 벌통을 열면 아픈 벌들이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적외선 카메라요. 겨울에 열어보지 못할 때, 또 이렇게 지금 같은데 열어보지 못할 때 이렇게 보고 벌이 어떤 상태인가 활동할 수도 있고, 이제 열에 따라서 더 많다 적다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벌이 한 300동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6통 가지고 16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응해피해도 있는 것 같고요. 또뭐 기름병 피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위생시험소에서 그 기록에 해서 나온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잘 키웠어요. 하여튼 저렇게 오시면은 늘 저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고맙죠. 여기서 이제 벌들이 지금 마비돼 가지고 예, 이렇게 예, 좀 움직이는데 불편한 벌들이 있잖아요. 기어다니고. 네, 예, 그 벌들을 이제 전부 다 치료를 채취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꿀벌의 언어를 배웁시다. 그러면 전부 다들 의아해하죠. 왜냐면은요, 꿀벌이 말을 하는가 싶어서 그런데요. 예, 나름대로 꿀벌들이 어떤 아프거나 또 저희들이 사는데 그 각자 하는 역할들이 있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걸 보고 말을 알아듣는 거죠, 저희들 증상으로서. 힘없이 쓰러져 있거나 비틀비틀 기어가는 모습. 한눈에 봐도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피해가 확산하기 전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꿀벌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에 유전자 기기에 의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죠. 예를 들면은 의사가 해서 피백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해서 병리 검사하고 하잖아요. 조직 검사도 하고. 예, 그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정영기 원장. 도움이 또 되실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사람으로 따지면은 의사 선생님이시죠. 벌의 병을 고쳐주는 수의사 선생님이라고 보면 돼요.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벌이 긴다거나 또는 펄떡펄떡 뛴다거나 뭐 그런 것은 무슨 병이다, 뭐 어떻다, 그런 걸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벌이 확실히 덜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박사님한테 항시 늘 감사드리죠. 꿀벌은 달콤한 꿀을 만들어내는 일 외에도 꽃가루를 옮겨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진드기 피해, 먹이 부족 등으로 지난해 초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정영기 원장이 갈수록 바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벌통에 청진기를 대는 모습이 조금 낯설지만 벌을 진료하는 과정은 일반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벌의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고 열지 않고 볼때 이제 청진기로 이제 벌의 위치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태를 대략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따라해보면 그때 벌이 이제 소동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건강진단을 하는 거죠. 진단이 다섯 가지 있거든요. 우선 망진이라고도 하고 시진이라고도 하고 눈으로 보지요. 그 다음에
청진요, 소리로 듣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촉진요, 네, 이렇게 맥박 짓듯이 해보는 거 있고요. 그 다음 냄새도 맡는 것이 후각으로 해서 이제 냄새도 맡고, 그 다음에요, 타진요. 네, 이렇게 타진. 이렇게 탁탁 때려봐가지고 벌에 움직이는 걸 긋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비롯하여서 이제 대동물 이렇게 진단할 때 오진을 하거든요. 시진, 촉진, 청진, 또 문진, 그 다음에 타진,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해요. 그래서 모든 걸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공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공장 주변서부터 냄새 맡는 것부터 벌의 소리에 활동하는 것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들어오죠. 현재 우리나라의 양봉 농가는 2만 5천 곳 정도. 국내 1호이자 유일한 꿀벌 수의사였던 정영기 원장은 오랜 기간 혼자서 전국의 아픈 꿀벌들을 보살펴왔습니다. 소, 돼지를 치료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데 그 긍지가 있잖아요. 예, 꿀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작고 크기를 따라서 한 무리를 살려낸다는 것은 참으로 예, 긍지를 느껴요. 정영기 원장이 꿀벌 수의사가 된 것은 1992년. 꿀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그가 국내 1호 꿀벌 수의사가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요, 이제 사회생활 첫 경험으로 대학기사 공부를 하고 이제 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대전으로 와서 동물약품 또 이렇게 취급을 하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또 이제 공무원 생활로 들어가게 됐죠. 공무원 생활 하면서 92년도에 이제 꿀벌만 업무를 맡게 됐죠. 그래서 이학 맡아서 이제 벌을 좀 알아보고자 현장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모르니까요. 꿀벌에 대해서 질병은 뭐가 있어요? 하면 뭐가 있대요? 그럼 그걸 또 꼭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약은 어떻게 쓰세요? 그러니까 또 약은 어떻게 쓴다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걸 다 기록하고 간내 100여 농가를 다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질문과 예, 기록을 하고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요. 아, 질병이 하는 그 하나면은 예, 약은 몇 가지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질병과 약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거기에서 아, 이거는 왜 틀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그게 또 우연치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틀릴까? 그때 생각이 이건 지침이 없다는 거다. 올바른 지침이 없다는 거다. 그러면 지침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제가 알아봐야겠다 하고 시작한 것이 오늘 꿀벌 수의사의 이제 태동이죠. 하지만 외국의 수의과 대학에서 당연하게 꿀벌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달리 국내에는 꿀벌 교육 과정도 관련 서적도 없었습니다. 검사 장비부터 진료 도구들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양봉 농장으로 가는 길. 오늘 찾아가는 곳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양봉장에 도착하면서 벌이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따라오면은 이렇게 쫓는 방법 중에 쑥을 끊어서 이렇게 쑥 냄새 풍기면서 벌을 쫓는 거예요. 새삼스럽네요. 제가 32년 전에 꿀벌을 처음 이렇게 접하면서 알고자 할 때요. 여기 농장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농장에 이제 벌지기님하고 좀 가르쳐 주십사 하고 2년 됐는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아유, 벌 보고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신지요. 네. 40년 넘게 양봉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벌지기 이경희 씨. 정영기 원장과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는 꿀벌들의 주치의가 됐지만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꿀벌이 무서워 도망가기 바빴던 애송이 수의사였죠. 그때 이제 그렇게 벌 키울 때 내가 와서 벌 배우자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때 인연이 돼갖고 30년이 넘었어. 그래요. 주변에 이제 이렇게 벌을 본격적으로 알고자 하고 돌아다닐 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때 나름대로 생각했죠. 이동하지 않고 벌을 좀 오래 키워보신 분, 그리고 조금 학식이 있으신 분, 이런 분을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딱 대청 때문에. 그래서 찾아와서 약봉지 하나 들고 딱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를 피해가지고 저 밖에 있는 거예요. 멀리 벌 안 쏘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느꼈던 기분이 명색이 벌을 좀 배우자고 알고자 온 사람이 벌한테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음 잡고 진짜 벌을 쏠때 한번 해봐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하니까 K 일하시다 말고 그러자고.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기억나실랑가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고맙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되 1년만 가르쳐 주십시오. 워낙 바쁘신께. 그래서 1년만 가르쳐 주시란께 아무 말 않고 웃어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그때 웃던 기분이 이제 내가 애송이 같은 거예요. 예. 왜냐면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1년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는 1년 후에는 우리 사부님 내가 능가하겠다 이런 자신감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봐도 아직도 하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내 심정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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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이 박사님은 말이요. 수의과를 나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아는 기억이 되니까. 예. 그렇게 돼가지고 2년이 돼서 참 멋진 청년이었어, 그때는. 예. 예. 벌의 생리, 습성, 먹이, 사양하는 거 이런 걸 여기서 다 배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우선 이제 벌 기르는 법, 또 벌이 먹는 거, 또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걸 여기서 다 배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꿀벌에 대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꿀벌 전문 수의사가 된 정영기 원장. 덕분에 국내 꿀벌 농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벌을 배우고 다 하는데 꿀벌의 감기는 강아지를 이렇게 저 첨가제로 팔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죠. 꿀벌의 감기는 강아지가 팔고 있는데 사실은 꿀벌이 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팔고 뭐 먹이는 걸 다 먹이지 마세요, 먹이지 마세요 갖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줬던 거. 이제 이 벌에 간이 없다 하는 걸 양봉하는 사람 누가 알겠어? 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꿀벌에 간이 없다 그러고 그렇지, 그런 약제 못 팔게끔 이제 하고 구입하자 하더니. 그래요. 얼마나 예. 좋은 얘기예요. 제가 참 개업했을 때 그 얘기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죠. 그럼 세상에 내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갖다 이렇게 배우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기가 막혔지. 맞아요. 그래요. 옛날엔 치료약이 뭐가 있어 서로 이렇게 야 너 볼 어때요? 나 이래요. 그럼 뭐가 비슷비슷이야. 그럼 뭐 한번 먹여봐 하고 원기봉도 먹여보고 썰어먹는 거 다 그 식으로 나갔지 뭐가 있느냐고. 저 사람은 실제 양봉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주위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하나 둘 이렇게 신임을 하게 됐어 이제 사람들이. 응. 내가 그건 인정해. 응. 고마워요. 예, 예, 열심히 노력해서 예, 더 노력할게요. 그래. 공부 많이 할게. 또 예, 건강하고 끝까지 가르쳐 주는 예. 거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전국 양봉인들의 조합인 한국양봉농협. 이곳에는 꿀벌 동물병원을 비롯해 꿀벌의 질병이나 바이러스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 그리고 생산된 벌꿀의 품질 관리를 하는 검사실도 있습니다. 네. 혼자? 수고 많아, 고생 많아. 네, 여기
허지행 원장님이시고요. 한국양봉농협 아, 네. 여기에 한국양봉농협 동물병원의 권민수 수의사님이시고요. 예,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죠, 열심히. 원장님이 그러시죠, 정영기 원장님이. 어쩌다가 제가 이러된 거예요. 네. 허주행 원장님이 우리나라의 꿀벌만 전문으로 한 2호. 이제 제대로 한국 양봉농협에 들어와서 또 한 분 계시고요. 아... 네, 네 번째 이제 농협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 배우고 계시죠. 일단은 입사를 해서 1년 정도 열심히 해보고 어떤지 판단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 일이 좀 저한테는 많이 재밌게 느껴졌고 또 이제 배우는 과정들도 재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됐죠.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양봉을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벌이나 생태계 자체에 엄청나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양봉을 약간 꿈꾸고 있었고요. 정말 이 분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결심을 먼저 하고 원장님을 뵈러 갔었는데요. 사실 딱 수의학이 약간 아직은 도제식 교육이 조금 강한 분야이기는 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원장님을 만나 뵀는데 원장님과 제가 결이 잘 맞지 않거나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심이 들지 않으면 어쩌면 그 첫 만남에서 제 진로가 또 다른 쪽으로 변경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엄청 많은 수의사분들을 만나 뵌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항상 그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고 항상 옆에 전자사전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계신 걸 보고 아 저도 평생 저렇게 배우면서 살고 싶다. 이분 밑에서 공부를 하면은 저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쪽 길로 일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걸어온 길. 이제 그 뒤를 잇는 후배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의사라는 것은 질병, 진료,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일어나는 현상, 환경, 또 뿐만 아니라 생산물까지 또 그게 처리돼서 폐기되는 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책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정영기 원장님이 먼저 와셨으니까 그간의 경험도 많이 공유를 해주셨고 또 저도 제 나름에서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서로 항상 공유하면서 그런 현장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항상 서로 공유를 하고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서로 의지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 정 원장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박사님이 정영기 원장님 강의를 제가 처음 몇 번 들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 게 딱 방금 생각나는 게 항상 맨 처음 그러세요. 우문현답이라고. 그 뜻이 무엇이죠? 그게 우문현답이?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원래 우문은 이제 어리석게 질문을 했는데 현명하게 답을 했다는데 이제 그걸 좀 바꿔서 그런 말로 쓰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게 정말 양봉 쪽에서는 특히나 또 절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장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벌써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현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기도 화성의 양봉 농장. 이곳에서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농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펴봅니다. 높은 산에 가면 해발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다 영향이 있으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예를 들면 고압선이 있는가, 전선이 있는가, 소음이 있는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통신탑이요. 전파 같은 게 네. 세게 나오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차로 이렇게 오면서 주변에 먹장이 있는가. 전체적인 환경이 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다 헛되지가 않아요. 네. 현장에서 보고 듣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박사님. 뭘 보고 계세요? 참. 네. 덮어놓고 덮어놓고. 네.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시고 초청한 거는 원님 우리가 꿀이 자꾸 없어져. 어? 봄에 진주 왔을 때는 벌이 상당히 왕성했잖아요. 지금 보면 벌이
여한구만 절반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걸 기는 상태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의뢰를 했어. 이거 네. 지금 앞으로 큰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벌들의 폐사가 급증하고 벌지기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꿀벌 수의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할 숯벌이 있잖아. 이제 일벌 있고 또 이렇게 작으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대벌 중에 요거파 똑같이 보이는데 어떤 형태인가 봐. 이렇게 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기어다니잖아. 배가 이렇게 콩같이 동그랗게 말려져 있잖아. 네네. 예, 이제 이것이 징상호고 지금 이 기어다니는 것하고 같은 류의 질병에 노출돼 있어. 얘도 살짝 예, 지금, 엉덩이 쪽에 이렇게 침이 살짝. 예, 침 밝아져가고 빠진 듯이. 이게 이렇게, 침이 빠진 거는 아니죠. 예, 또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게 풀숲을 기어 올라가느냐. 또 한 군데 이렇게 모이느냐, 흩어져 있느냐, 그게 따라서 또 틀려. 그래서 봉장에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지금 유별나게 많이 기어다니잖아. 네. 사실 제가 이제 매주마다 박사님 스케줄을 여쭤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양봉장을 가시거나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으면 항상 동행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저 혼자 책으로 보는 것보다 양봉장 현장에 가서 박사님 말씀도 듣고 농가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훨씬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박사님이 아까 아침에 우문현답이라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사실 저희가 현장을 꼭 가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들어오면서 봉장 주변의 수로부터 이렇게 뭐 밀원수까지 이렇게 다 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네코 부저 양상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걸 조금 더 놔두면은 잘못되면 이제 그때에서 심화되면은 그때 하기가 어려우니까. 단번에 문제를 파악하는 정영기 원장. 오랜 세월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지식들을 후배 수의사에게 전해줍니다. 특징적인 냄새가. 뭔 냄새 났나? 좀 나잖아. 네. 이거 언제쯤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저 한 5일? 한 5일 됐지. 부저가 있을 때는 애벌레가 썩는다는 것이 부저병이거든요. 그러면 썩으면 그에 따라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분봉한 것부터 저기 통가리를 해줄 수 있으면은 저 소독된 통가리로 먼저 해주고요. 약재 처리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리고 내가 그거를 더 올바르게 못 해가지고 헛수고를 하시더라고. 양봉인들 사이에 아름아름 전해오던 일종의 민간요법이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없잖아요. 한 50%는 털이 나간 것 같아요. 원인 모르게. 와서 보니까 원인을 알았잖아요. 날개 마비병, 부저에다가 또 뭐야, 식량이 굶어서 기었다는 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우리 박사님을 아신 지가 지금 한 10여 년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양봉 농가들이 그래요. 우리가 몇십 년 했는데 저 뭐 박사들이 뭘 알아, 꿀벌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한 10년 동안 겪어보니까 진짜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꿀벌이 진짜 심각합니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서울의 한 초등학생에게 영상 편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초등학교 4학년 1반 안민호입니다. 저는 요즘 꿀벌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 벌통을 만들면서 꿀벌과 말벌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원리는 장수말벌이나 등검말벌이 양봉벌통 근처에 오면 말벌들이 싫어하는 물질을 분사해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벌들은 싫어하지만 꿀벌에게는 무해한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금 도와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이 꿀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영재반이라고 하는데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저도 오늘 첫 대면이에요. 꿀벌 해부를 좀 하는 걸 알고 싶고 저한테 질문이 많대요. 아, 어서 오세요. 네, 반가워요. 네, 꿀벌이 이제 요즘 계속 사라지니까 꿀벌이 지구 72%의 장물 수분을 하는데 네, 사라지면 인류가 멸종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식량만 일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예, 꿀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예, 엄마 도와줄 사람은 없어? 이렇게 엄마랑 좀 알아보다가 네. 책도 읽어보고 검색도 했는데 거기서 정경규 원장님 논문을 보고서는 아 정경규 원장님 꿀벌에 엄청 잘 아시는구나 해서 찾아왔어요. 논문도 봤어요? 네, 논문 봤어요.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꿀벌에 대해 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정영규 원장님 논문에서 페로몬을 보다 보니까 약간 향선, 예, 나사노프샘이라고 불리는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 나 샘을 밖으로 노출시켜서 향선을 분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분비하여는 보통 페로몬한테 쓰잖아요. 그게 그럼 향선이 페로몬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페로몬하고 호르몬이라고 이제 용어로 쓰잖아요. 똑같아요. 페로몬과 호르몬은. 그런데 몸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거는 호르몬이고 그 밖으로 나오는 거는 페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줄이 나오는데 그 페로몬을 분비하는 그 샘이 따로 있어요. 기관이. 혼자 꿀벌에 대해 공부하며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들. 정영기 원장을 만나자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스마트벌 통해 만들려면 뭐 이런저런 조건을 알아야 되고 말벌이 싫어하는 거, 꿀벌한테 무한한 거, 꿀벌이 뭔가 말벌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원장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꿀벌이 싫어하는 거, 말벌이 싫어하는 거, 꿀벌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말벌이 꿀벌을 공격하는 이유 이런 거를 더 많은 거를 알게 돼가지고 벌통, 스마트 벌통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소중한 꿈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네. 그 생각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거야. 포기 안 하면 돼. 그 포기지 않고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은요, 예,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꿈이든. 근데 어른들 생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어른 돼서 꿀벌만 전문화한 동물병원을 하겠다니까 어느 누가 예, 한마디도 그 뭐랄까요 긍정으로 다가온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으로 해줄 때 하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해봐. 포기하지 말고. 네. 어린이들의 요청이 오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간다는 정영기 원장. 이 아이들에게 꿀벌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겠죠.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4살, 5살, 6살인 애들을 한번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쫙 와서 저를 그냥 가만히 안아보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날 때요. 그때 안아볼 때 그 하나이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이렇게 와서 안아보는데요. 속으로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진짜 놀라웠고 감동받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참 순수하고 천상하고 저희들에게 꿀벌, 수의사 할아버지라는 것만 이렇게 익혀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아내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먼 길을 나설 땐 아내의 동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너무 힘드시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장거리라서 혼자 못 다니셔야 말. 졸음 운전하시고 내가 옆에 있어야 챙겨드리고
깨워드리고 또 급한 때는 제가 운전도 해드리고 옆에서 뭐 음료수라도 챙겨드려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둘이 낫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죠. 녹음이 우거진 깊은 산속.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땐 잠시나마 나들이 기분을 내보기도 합니다. 저 양봉장이 벌터가 다 거의 산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오다 보면 이제 주변에 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식당이 없어요. 그러면 더 다음 장소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역시 그래서 저희들 생각보다 잘 굶어요. 하루에 한 끼는 굶는 거는 다반사예요. 예, 우선 먹을 데 없고요. 또 일하다 보면 시골 다니다 보면요, 땅거미 지면은요 어느 식당도 문 여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차에서 있는 거 좀 가지고 먹고 또 이제 조금 여 있으면 이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또 먹고 좀 쉼을 하고 가죠. 쉬지 못하면 또 힘은 들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힘들다기보다는 삶의 한 부분으로 네, 이게 다 뭐 삶이니까 그냥 힘들다기보다는 아 이게 일상이고 생활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남편하고 같이 다니니까 네, 좋죠. 싫어하지도 않고 또 남편 하는 일이 어떤 거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하루 500km 이동이 다반사인 바쁜 일상 짧은 소풍이 작은 위로가 됩니다. 전라남도 영광의 양봉 농장. 반가워요. 벌지기 부부가 반갑게 정영기 원장 부부를 맞이합니다. 벌이 아픈 곳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잖아요. 벌 잘 키우시는 분한테 가서도 저도 또 보고 배우고 또 다시 어떻게 잘 키우고 계신가 살펴보고 그래요. 벌들이 건강해 보이지만 혹시 진드기라도 있을까 검사를 해보는데요. 저기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나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보여. 까맣게. 이제 좀 새까맣게. 없어 없어. 좀 있는 거 하나 또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아주 저 종종요 진드기 안 나오는 농가들도 있는데요. 예, 좀 드물죠.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건강한 거죠. 벌들이 건강한 것이 정영기 원장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친환경적인 그 방법을 써서 이제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친환경적으로 저는 약재를 그 친환경만 씁니다. 친환경으로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약재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농약 그 성분이 좀 들어가 있지만 이제 그 약재 처리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쓰면은 일이 쉬워요. 그랬는데 친환경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적응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도 많아요. 벌도 막 한꺼번에 몰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걸 잘 이겨내고 뭐 그런 때마다 여쭤보죠. 이런 상황인데 어떠냐 뭐 그렇게 이제 또 지침을 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벌을 팔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벌을 잘 키우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건강한 벌들을 보니 농담도 술술 나옵니다. 저 순하잖아요. 네. 또 사납잖아요. 네. 그러면 다 주인 닮는다 하거든요. 주인도 그, 안주인인지. 예, 그랬더니요. 또 아, 방금 그러더라고요. 저 안주인 닮았대요. 예, 그러게 또 지생찬해요. 예, 맞는 거죠. 예. 저는 사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쁜 것부터. 순하고. 네. 살림도 잘하시고. 살림도 잘하고. 꿀떡을 잘하시고. 꿀떡하니까 살림 잘하는.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 부부. 아주 최고예요. 달달한 부부. 달달한 부부. 꿀벌이 맺어준 인연들. 오랜 세월 꿀벌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어느새 허물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걸 보니까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내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 자신감이 좀 붙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점 자신감이 붙어가. 네.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가 아, 옳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예전에 내가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잘 사실 모르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네,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니까 아, 내가 하는 게 옳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방향에 서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그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벌이 주인 닮아간다 라는 얘기는 벌의 정성과 사랑을 받고 느낀다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벌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야 벌이 순해지고 벌이 이렇게 조용하니 건강해진다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안 써도 진드기가 없는 상태가 확인이 된 거니까 벌꿀을 듬뿍 넣은 달콤한 간식. 정영기 원장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를 믿고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그때는 저도 많이 더 배우고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좋았다고 지금 좋다고 하실 때 그에 저한테 용기도 주고 또 벌에도 뭐요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잖아요. 역시 잘했다는 말 들을 때가 즐거워요. 늦은 오후 장거리 왕진으로 피곤할 텐데 컴퓨터 앞에 앉는 정영기 원장. 아직도 국내에는 꿀벌의 질병에 대한 전문 서적이 없어 그의 원고를 기다리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유, 뭐 여러 날 세세요. 그냥 뭐 한 달이면 뭐 한 두세 번씩 한 세세요. 보통 한 3일 정도는 세시는 밤에 세우시는데 이제 그 소식지가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있어요. 양봉 농협 원고 쓰시느라고 바쁘세요. 그것도 그거고 뭐 다른 데서도 또 뭐 이래저래 원고 써달라고 하시는 데가 많아요. 부탁이. 한잔 드시고 하세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한잔 드세요. 고마워요. 국내 1호 꿀벌 수의사라는 책임감과 사명감. 그것이 그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꿀벌 1호 전문 수의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지만 그에 대해서 저도 어깨가 무겁죠. 이제 새로운 길을 저도 모르고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의사가 꿀벌을 다루고 있다면 생소해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수의과 대학에서 아직 가르친 적이 없고 아직도 안 가르쳐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벗어나면은 모두 저 다른 나라는 다 수의과 대학에서 꿀벌 질병학을 수의사에게 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이제 그 꿀벌 질병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애국에 있는 서적을 가지고 접했거든요. 그래서 접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꿀벌 질병학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저 책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모아놓은 자료, 현장에서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망라해가지고 꿀벌 질병학의 책을 저술하고 싶는데 마음은 있는데 쉽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술도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요, 제가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질병에 이제 벌이 이렇게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양관리도 배우게 됐잖아요. 그 사양관리를 배워서 교육 장소를 별도로 좀 만들고 싶어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했는데 이제 제가 시범으로 봉장을 관리하면서 교육장도 만들고 그곳에서 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실사구시 교육을 하고 싶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꿀벌을 위해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정영기 원장. 우연히 들어선 꿀벌 수의사의 길이 이제 천직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처음에 이렇게 벌을 다루게 때 어떤 사명감이란 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벌을 치료하다 보니까 사명감도 생성이 싹 트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꿀벌에 대해서 갈수록 아는 게 또 부족하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나 알면 둘을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서 벌을 이렇게 살려서 하나라도 올바르게 이제 이렇게 살 수, 생명은 똑같아요. 사람이나 벌이나. 네, 그 생명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살려야겠고, 제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어떤 사명의식이 이제 싹 트는 거죠. 꿀벌과 함께한 30년 외길 인생.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정령기 원장. 꿀벌의 날개짓이 멈추지 않도록 그는 오늘도 부지런히 양봉장으로 향합니다. 꿀벌을 구하는 건 결국 인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